바로 희귀 관상어. 자, 전용채 씨가 이렇게 부르자 애완견처럼 다가오는 물고기들. 아, 짖는 거예요? 줄줄 따라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어항을 뚫고 나올 기세인데요. 특히 이 가오리 주목하세요. 판매가는 2,400만 원. 자, 흰 점이 매력적인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였습니다. 그리고 악어처럼 생긴 하얀 물고기 정체는 몸 색깔이 하얀 돌연 변이로 원래 색에 비해 무려 60배나 비싸다고 해요. 1,000만 원에 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붉은 물고기 가격은? 600만 원인 거예요. 자, 아로와나로 특히 붉은색은 건강을 기원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금빛 아로와나는? 금빛 아로와나는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대요. 예, 키우면서 재산이 5배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돈을 가장 잘 벌어주는 물고기는 어떤 걸까요? 200만 원, 20마리가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어치 새우입니다. 바로 관상용 새우입니다. 최근 들어 인기가 급상승한 이유는 한 번에 알을 50개씩 가지니까 우와. 매달 50개의 알을 낳는 새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짜리가 매달 50마리 그러니까 월 매출 1억 원인 거죠. 새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재테크하기 애매. 자, 물고기로 돈 번다는 또 다른 집을 찾았는데요. 이유진 주부는 물고기의 매력에 붕덩 빠졌다고 합니다. 자, 코가 돼지코처럼 생겨서 이름 붙여진 돼지코 거북은 현재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물고기를 하는데요. 계속 보고 밥을 주다 보니까 제가 물고기에 이제 빠져들게 됐어 또. 자, 아들 혼자 기르던 물고기를 이제는 함께 기르고 있다는데요. 살림도 많은데 막 수족관까지 들어와서 막 정신이 없어서 맨 처음엔 아주 싫어했어요. 현재 50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이유진 주부.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데요. 조금 용돈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로 물고기 판매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희귀할수록 높은 값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평균 20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자, 박주현 씨가 추천하는 물고기는 바로 줄무늬가 매력적인 노란 다트미인데요. 만 원대에서부터 다 큰 이제 성어까지는 500만 원대까지. 튼튼하고 병이 잘 옮지 않아 기르기 수월하다고 하네요. 또 용돈도 좀 주고 뭐 선물 같은 것도 건강식품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수조와 여과기만 있으면 기를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답니다. 정말 좋아하는 마음 정도만 있으시면은 누구든지 가능한 그런 재테크가 되실 거예요. 현재 국내 관상어 시장은 4,1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돈 벌어주는 물고기